대한민국 3대 감성 발라드. 첫 번째 허각, 두 번째 허각, 세 번째 허각. 허각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허정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난 떠나가면 안 돼요.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때론 난 떠나가지 마세요. 대신대학교 맞죠? 군대인 줄 알았네. 여러분, 만나 뵙게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가서왑입니다. 네. 오래 기다렸죠? 오래 기다렸으니까 말 많이 안 할게요. 다음 곡 바로 들려드려야겠다. 나를 잊지 않아요. 들려드릴게요.
이 노래 알아요? 같이 불러주세요. 알았어, 그만해. 군대 갔잖아. 맞습니다. 아, 저는 사실 제가 마지막에 노래를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텐션 높으신 분들 많이 노래했잖아요. 보통 제가 아까 보니까 하이키 아니면 저 마이티 마우스 형들이 엔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축제 잘 즐기고 있어요? 네! 현준아, 답장 오면 말 좀 해. 오늘 여기 대진대학교에 허각이 왔는데 이 노래는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어요? 알았어요. 네. 알았어요. 알았어요.
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거 아마 오늘 다 하고 갈 거예요. 이거 어때요?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. 자, 또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악에 맞춰서 소리 지르는데 제가 안 부르는 건요 뒤에 부를 거기 때문이에요. 이 노래 하면 되겠다. 혼자 한 잔 할게요. 혼자 한 잔. 좋아요? 와, 오늘 장난 아닌데? 와, 대중대학교 진짜 장난 아닌데? 혼자 한 잔 들려드릴게요. 수고 또 나타내 또
자, 또 뭐 할까? 그쵸, 여러분. 아니, 줄 수줍은 나의 고백 너도 좋다면 가까이 다가와 아니, 줄 요거밖에 못해. 뒤에 곡이잖아요. 그쵸, 또. 이 계절이 널 기억하고 있나 봐. 우리가 헤어진 게 이맘때였어. 그때는 왜 그렇게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던지. 지나고 보니 은한 이별인 듯 사라져. 너도 나처럼 어느새 잊었을까. 참 사랑했었던 애틋했던 우리 사이 이젠 난 누가 갔나 봐. 지금 계속 이런 노래만 했죠? 사랑 노래 하나 할까? 사랑 노래? 내 사랑 노래 뭐 있지? 뭐 있잖아? 그래, 고백할게요. 고백. 사실은 고민했었어. 네가 떠날까봐 내 마음 불안했었어. 난 나름대로 나만 생각해서 네가 나 외면할까봐 내게 부담 가질까봐 난 두려웠었나봐.
고맙습니다.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아무튼 뭐 제가 원래 이렇게 형식적인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노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매우 영광이고요.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앞에 노래하신 예뻐요 누구야? 앞에 노래하신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후회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. 맞아, 아직 안 끝났어. 사랑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행복한 날은? 어때요? 널 이렇게 사랑하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네가 됐으면 내 머릿속에 사는 그대가 하늘 위를 걷는 날 봤으면 널 이렇게 바라본 나보다 나만 바라보는 네가 됐으면 너를 기다리는 지금 이 사랑 떨림이 나를 더 설레게 해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은데. 아, 사랑 노래가 1440이 또 있었구나. 사랑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뭐 차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4월 달에 이제 리메이크 곡을 한 곡 냈는데 물론이라는 곡 불러드릴게요. 물론.
감사합니다. 아니야 아니야 안 끝났어. 뭐야 뭐야 벌써 앵콜 나오고 그래. 오늘 내가 말했잖아요. 아 그만 그만. 당연한 일이에요. 히트곡이 많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. 죄송합니다. 사랑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행복한 날을. 좋아요? 같이 불러줘요. 네, 행복한 날을 들려드릴게요.
모르겠어요.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사랑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는데 다 했어요 이제. 사랑 노래 다 했고. 자. 아무쪼록 여러분 아까 마이크 마우스 형들이 그랬는데 뭐 이거 내년에 또 해요? 그때 또 불러주세요. 아,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자,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. 형식적인 마지막 곡 하고, 진짜 마지막 곡 하고, 찐막. 괜찮아요? 제 노래 중에 향기만 나나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형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. 마지막 곡 들려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가득 찬 눈이 내려요. 작은 내 방에 내 텅 빈 가슴에 그 아팠던 상처가 다시 봄날이었는데 이런 봄날에 눈이 내려요.
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할 건데요.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. 제가 늘상 하는 약간 그 퍼포먼스 같은 건데 이 노래 제 릴스에 올릴 거거든요. 네. 이 양옆에 있는 조명도 혹시 꺼지나요? 저 비추고 있는 거. 여러분들은 손전등을 켜주세요. 단 한 분도 빠짐없이. 네. 제가 꼭 릴스에 올릴게요. 언제나 부를 거예요. 이 노래 알죠?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언제나 불러드리겠습니다. 사랑해 시간이 빌어도 널 사랑해 세상을 변해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마음이야 고마워 하지만 언제나 널 생각해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누구든 널 다 맞춰서 널 사랑해 시간을 빌어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이제 아프지 말자 다시 울지도 말자 여러분 준비됐어요? 둘, 셋, 넷
없이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자격은 더 이상 가길 곳 하나 없었지 간절히 믿음을 되뇌었을 때 어떻게 속삭였을 때 어떻게